아띠랑 코코 좋은 습관 놀이부. 내가 도와줄게요. 코코가 키도 쑥쑥 자라고 몸도 튼튼 힘도 세졌어요. 이제 심부름도 할 수 있는 형님이 되었답니다. 엄마, 아빠 누구든지 코코에게 심부름을 부탁하면 내가 도와줄게요 하고 씩씩하게 대답하는 코코랍니다. 맛있는 점심을 먹을 시간이에요. 코코야, 엄마를 도와서 숟가락, 젓가락을 식탁에 놓아줄 수 있겠니? 네, 아빠. 내가 도와줄게요. 코코가 씩씩하게 대답하고 숟가락, 젓가락을 식탁에 놓았어요. 코코야, 고마워. 우리 코코 덕분에 맛있는 식탁이 완성되었네. 엄마가 방긋 웃으며 말했어요. 응애, 응애. 코코 동생이 기저귀에 쉬를 하고 울고 있어요. 엄마가 코코에게 부탁해요. 코코야, 동생 기저귀 하나 가져다 줄 수 있겠니? 네, 엄마. 내가 도와줄게요. 기저귀 여기 있어요. 코코가 재빨리 기저귀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코코가 엄마를 도와주니까 정말 기쁘네. 고마워. 윙, 윙. 아빠가 청소기를 돌리며 이야기해요. 코코가 아빠를 도와서 청소해 줄 수 있겠니? 지저분한 곳을 깨끗이 닦아주면 좋겠어. 네, 아빠. 코코가 도와줄게요. 쓱싹, 쓱싹. 코코가 수건으로 지저분한 곳을 닦아요. 반짝반짝 깨끗해진 거실을 보며 아빠가 이야기해요. 와, 우리 코코 정말 잘하는구나. 청소 대장이네. 코코가 크게 하품을 해요. 이제 잠잘 시간이 되어서 코코는 잠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코코야, 입었던 옷은 빨래 바구니에 넣어줄 수 있겠니? 엄마가 토닥토닥 동생을 재우며 이야기해요. 네, 엄마. 내가 도와줄게요. 코코가 작은 소리로 이야기해요. 동생이 곧 잠을 자고 있거든요. 코코가 입었던 옷을 빨래 바구니에 쏙 넣었어요. 코코야, 고마워. 우리 코코가 정말 잘하는구나. 코코야, 오늘 코코가 엄마 아빠를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코코가 멋지게 심부름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뻤단다. 우리 코코 정말 형님이 되었구나. 잠자리에 누워 아빠가 코코를 칭찬해 주었어요. 코코는 엄마 아빠를 도와줄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아빠, 내일도 코코가 도와줄게요. 코코는 꿈속에서도 심부름을 잘 하겠지요?